오늘 전자신문 2024년도 8월 3일자 기사네요. 영 템스강에 가라앉은 난파선, 1400톤 폭발물 터질까 조마조마라는 기사입니다. 이 템스강 얘가 지금 폭발물이 가라앉아가지고 1400톤이면 엄청나는 거네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템스강 어귀에 가라앉은 난파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침식되면서 1400여 톤의 폭발물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영국 교통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켄트주 시어네스에서 약 2.4km 떨어진 템스강 어귀의 수심 15m 아래에 가라앉은 SS 리처드 몽고메리 호에서 우려되는 부식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물속에서 이제 부식하는군요. SS 리처드 몽고메리 호는 지난 1944년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7146톤 규모 미국 리버티선이다. 탄약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된 이 선박은 영국 호송대 HX-301에 합류한 뒤에 시어네스 인근 정박제에 정박하던 중 다시 모래톱에 끌리면서 선체 중앙이 좌초됐다. 당시 선박 안에는 7,000톤 정도의 폭발물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폭발물 우려로 인해 선박을 물 밖으로 끌어올리려는 인양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이튿날 선체에 균열이 생기고 선미까지 침수돼 작업이 길어졌다. 당국은 좌초 한 달 뒤에 함으로 절반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선박의 허리가 끊어진 저 결국 모두 가라앉게 되면서 인양 작업이 중단됐다. 이 난파선은 8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모래톱 사이에 밝혀 있다. 또한 전방 화물칸에 담긴 1400톤의 폭발물도 터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만약 선체가 완전히 부식돼 폭발물이 터지게 된다면 영국 템스강에 해일을 일으켜 여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SS 리처드 몽고메리호는 최후 심판 난파선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최근 조사 결과 난파선 3번 홀드 근처의 간판 공간에서 자연히 붕괴되는 조짐이 발견됐다. 조사 당국은 이 균열이 최근 들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 개로 갈라진 선체 중 앞쪽의 기울기도 증가했다. 더 많이 기울게 되면 지지하던 퇴적물이 침식돼 잔해가 더욱 가라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아래쪽이 상당 수준이 휘어지면서 난파선 앞쪽이 두 개로 갈라질 조짐을 보였다. 점점 이제 침식되고 점점 폭발하기 좋은 상황으로 바뀌겠죠. 이에 당국은 우선적으로 수면 위에 솟아있는 돛대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들 통해 좀 더 안정적인 방식으로 폭발물 제거 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어네스를 관할하는 스웰스 자치구 의회의 리치 레만 환경위원장은 난파선의 손상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위원회의 리치 레만 위원회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사고를 관리하는 교통부 및 관련 기관을 협의해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난파선은 역사적 랜드마크일 뿐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의 회복력과 유산을 상징하는 사랑받는 유물이라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지역 사회의 안전과 해양 환경의 보호가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폭발물이 살아막는 유물이면 안 되겠죠. 그 폭발에서 많은 인명이 사상되거나 참 도시가 붕괴될 수도 있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템스강 어귀에 가라앉은 난파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침식되면서 1400여 톤의 폭발물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전쟁 중에 불발탄들이 GMZ에서 남아있어서 제거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들은 전쟁 후 1세기가 넘도록 위험 요소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며 우리의 안전에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발물로 인해서 아무리 수중 폭발이라지만 기반이 무너지고 균열이 가면 도시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참 자동으로 폭발시키려면 또 그 저의 엄청난 또 파급 효과가 있겠죠. 오늘 전자신문 2024년도 8월 3일자 기사, 영 템스강에 가라앉은 난파선, 1400톤 폭발물 터질까 조마조마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